비치는 계속 혼자 왔는데 저쪽 옆에 가신다고 겨울에서 못 쓴다고 박민지 이것도 들어가요. 오늘 버디 3개째. 아, 오늘 시동을 걸고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좋은 퍼팅 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박민지도 거리는 쉽지는 않은데요. 이미정의 라인이 참고가 됐을까요? 떨어집니다. 나이스 버디. 박민지 다시 공동선두. 오늘 보기 없이 버디만 다섯 개째. 현장에서 오마이갓이 나옵니다. 굉장히 앞편 오른쪽 구석에 꽂혀있는 피니치인데요. 공격적인 라인으로 붙여놨습니다. 자, 이러면 박민지 단독 선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홀 난이도가 좀 많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는 세 개의 홀이 모두 다 지금 후반에 몰려 있거든요. 네. 14번이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있고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18번 홀이 또 가장 어렵게 플레이되고 네. 있습니다. 누적으로 봤을 때는 14번. 그런데 여기서 더 떨어져요. 박민지. 이야, 박민지 오늘 여지 없습니다. 저 정도 거리의 네. 퍼팅 다 성공시키고 있어요.